제 이름은 고준성이고요. 한국에서 왔고 드레마 컬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한국이 그립긴 하지만 캐나다 생활도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동차가 저희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걸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캐나다로 유학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고요. 드레마 컬리지에 오게 된 이유는 일단은 여기가 영어를 공부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교실을 둘러보는데 어머니랑 같이 교실을 둘러보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저희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래도 되게 친근한 장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은 약간 객관적인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본다는 학교에서, 캐나다는 되게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적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답에 틀리더라도 이제 풀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이 되게 사명감이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좋게 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서의 약간 의무? 그런 거를 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학생된 입장으로서 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과 가이던스 분들도 되게 친절하고 다들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언어 장벽인데,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를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 언어 장벽이라는 게 되게 좀 늦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되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음식 찾고 한국 사람 찾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약간 언어 장벽이랑 이제 향수병,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이제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조금 가끔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고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되게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은 이유도 아무래도 부모님의 지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캐나다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고등학교 때는 되게 좀 적응하는 데도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이제 적응도 많이 꽤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서 좀 더 생활하면서 약간 사회인으로서 약간 좀 캐나다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으로 이제 다시 갈 때까지 여기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좀 더 좋은 경험을 좀 쌓아나가고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친절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되게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향수병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